한동훈 대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.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. 당 의원들을 만나서는 중재안 관철 의지를 밝히면서 이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홍지은 기자입니다. 한동훈 대표가 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골자로 한 자신의 중재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.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습니다.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저는 현재 의료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데 용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습니다. 또 자신의 중재안을 설명하며 관철 의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.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. 당 의원들은 한 대표의 문제의식에 상당수 공감하면서도 당정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.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는 좀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었고. 한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도 국민 불안감을 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한 친한계 관계자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실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오늘 재차 중재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주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부가 그동안 26학년도 정원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는 취지입니다.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